오늘의 메뉴는 송화단 두부 샐러드입니다. 네, 송화단 두부 샐러드. 자, 오늘은 또 건강한 신선한 샐러드를 만나보네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샐러드입니다. 네.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로도 좋잖아요. 메뉴랑 또 잘 어울리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메뉴 송화단 두부 샐러드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소스 재료가 나오고 있네요. 홍고추가 필요하고요. 예. 다진 파, 다진 마늘, 물, 유기농 설탕, 간장, 통깨,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큼직한 재료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전 두부, 오이, 송화단, 어린잎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예열한 프라이팬에 오이를 둘러서 팬을 코팅합니다. 네, 오이로 코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이를 넣게 되면 두부가 늘러붙지 않고요. 또 두부의 고소한 맛을 더 낼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전두부를 먹기 좋게 썰고 있습니다. 넓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무처럼 좀 탱글탱글해요. 네. 뭔가 구워먹는 치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치즈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네. 이제 전두부를 부칠 건데요. 오일 코팅을 해놓고 전두부가 팬에 붓거나 타지 않도록 잘 구워줍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실 전두부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구하기는 쉬운 건가요? 네, 마트 가서 구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검색하시면 전두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두부가 어디에 좋은지도 궁금해요. 네, 대장 활동을 강화시켜주고요. 성인병 예방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변비나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웰빙 건강식품이에요. 네. 자,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 네. 전두부가 이제 팬 모양대로 네. 노릇노릇하게 예쁘게 저게 구워지고 너무 좋아요. 있어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요. 예. 일반 두부처럼 잘 으깨지지 않아서 뒤집기도 되게 수월합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오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샐러드에 오이가 빠질 수 없겠죠? 네네. 단단하고 수분이 많은 것을 골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솜땀칼로 채칼인데요. 길게 모양을 내고 어슷어슷 길게 슬라이스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근사한 오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송화단도 썰어서 준비를 하네요. 송화단은 4등분으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네, 뭐 송화단 아까도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뭐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뭐 아시아푸드를 요즘 많이 나와 있어갖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예쁘게 접시에 플레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오이를 이렇게 보기 좋게 가장자리에 돌려 담으시고요. 네. 구운 전두부를 가운데 올리십니다. 이게 구울 때 저 팬 모양이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송화단이 그 오이 위에 쏙쏙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간격을 잘 둬서 네네. 송화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잎을 풍성하게 올려주면 됩니다. 먼저 드레싱 용기에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네. 자, 간장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유기농 설탕도 넣어주세요. 네. 물도 조금 넣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참기름도 넣어주세요. 미리 준비한 재료를 분량대로 잘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간단하네요. 저게 단데요, 지금? 드레싱에 따라서 샐러드 맛도 달라지죠. 간편하게 만드는 홈메이드 드레싱입니다. 드레싱도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 네네. 조금 매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홍고추를 쫑쫑 썰어서 샐러드 위에 뿌려주시고요. 색감이 예뻐서 보기도 좋고 맛있습니다. 야, 쉬운데요. 이게 간장, 설탕, 물, 참기름에다가 파, 마늘 그렇게 해가지고 홍고추 위에 보기에 일단 맛있어 보이니까. 고급 요리 같아요. 예. 고급 요리.